전문가들은 또 종가까지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사가지는 랩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하나증권의 이청원 FA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부터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종가까지가 아니라 상한가가 들어가서 일단은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사료주 중에 하나, 한일 사료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앞서 앵커님께서도 소개시켜 주셨듯이 음식료 쪽 강하고요. 게다가 또 곡물 관련된 사료 비료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최근에 곡물 가격은 그래도 좀 안정적이긴 한데 앞으로가 어떻게 되겠느냐, 불안한 요인들이 더 많다라는 관점 쪽에서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최근 들리는 글로벌 작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렇게 썩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옥수수 수확량이 30년 만에 최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가뭄으로 인해서 옥수수가 작년 대비해서 8% 정도 덜 생산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작황에 대한 부진 얘기가 들리면서 또 보니까 대두도 별로 안 좋다라는 쪽에서 한3% 또 줄을 걸로 보여지는 만큼 이런 어떤 작황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제 또 이제 가을 끝나고 가을 거지가 마감이 됐는데 역시 별로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다시 뛰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곡물 수출에 합의를 해서 11월 이후에 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 또 러시아가 요즘 좀 삐딱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연장을 안할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 또 곡물 대란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들도 지금 작용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약간 앞으로 벌어질 부분에 대한 변화를 더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일 사료 같은 경우도 작년은 실적이 양호했는데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적자입니다. 그만큼 물류비가 늘어났던 부분들이나 환율에 대한 부담, 수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폭등하는 환율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이 3분기에도 여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수익이 나오느냐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은 좀 뚜껑을 열어야 될것 같고요. 시총이 2,500억 대까지 갔다. 그런데 상반기는 적자다. 약간 부담도 있다라고 보시면서 어떤 움직이게 되면 테마적인 관점만 일단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일 사료 일단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GSE입니다. 네. 역시 동일한 관점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상당히 누그러들었었는데, 지금 어제였죠. 다시 한번 시장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시장 리스크로 어느 정도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올랐던 대다수 종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연초에 이에 따른 수혜가 나왔던 기업들이 대다수 오르고 있습니다. GSE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 오는데, 이때 한국가스공사가 우선 입찰을 하고 그걸 각 지역 사업자에게 도매 형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GSE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기반을 둔 지역 사업자이고, 가스공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가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의 제재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요처를 그리고 장기가 매우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것만큼은 큰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이 연초만큼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은 줄여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